우리가 사용하는 도구가 뭐 수도 없이 많죠. 그 도구 가운데 흉기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도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언제든지 그게 흉기가 될 수가 있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타락한 아담이 선악의 모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상대할 수 있고 사탄도 다 상대할 수 있는 중간 입장, 모체다. 모체라는 건그 선악이 그 안에 같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타락 전에 아담은 뭐였습니까? 타락 전에는 사탄도 없고 악도 없고 죄도 없고 순수한 깨끗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럼 그때는 뭐였습니까? 미완성한 아담은 선악의 모체다. 그 모순이잖아요. 그 다음에 축복을 받아서 이세는 원죄를 청산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타락 전 아담의 입장이죠.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거듭났다. 이 말이죠. 기독교로 말하면 세례를 받고 신앙을 정말 열심히 하면 죄를 청산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떠납니까? 왜 잘못됩니까? 그거는 뭐예요? 모든 게 가능성의 모체다 이 말입니다. 아담은 타락 전에 아담도 가능성의 모체예요. 모든 흉기 도구는 도구라는 건 유용한 거죠. 그런데 그게 흉기가 될 수가 있죠. 가능성의 모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숙하다, 미완성하다,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가능성의 모체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그렇게 될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도구도 흉기로 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물이 수영을 할수 있는 유익한 좋은 즐길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익사를 할수 있는 아주 위험한 거죠. 가능성의 모체죠. 불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은 화재가 될수 있죠. 가능성의 모체죠. 예. 물이 유익하지만은 홍수가 돼서 다 쓸어갈 수도 있죠. 가능성의 모체죠. 주관하면 다 유용하고, 주관당하면 다 나쁜 거죠. 식욕이 나쁜 게 아니고, 과식이 나쁜 거죠. 욕망이 나쁜 게 아니고, 과욕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그 욕망이라는 것이 좋은 건데, 그게 나쁘게 될수 있다. 가능성의 모체다. 이 말이에요. 다 하나님과 사탄, 선과 악, 이렇게 규정을 지어버리면 해석 안될게 많죠. 그 규정을 딱 지어버리는 건 뭐가 같냐면, 공장에서 생산할 때 흉기로 생산하는 게 따로 있고, 도구로 생산하는 게 따로 있다는 말과 똑같아요. 언제나 도구가 흉기가 될수 있어요. 방향성만 달리하면. 그러니까 천사 속에 사탄이 있었잖아요. 천사가 악한 존재, 죄악의 존재, 사탄으로 창조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돕는, 인간을 돕는 그런 좋은 선한 존재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탄이 됐잖아요. 도구가 흉기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사탄이 됐다는 말은 사탄이 천사가 될수 있다는 말 아니에요. 예. 그 가능성의 모체예요. 성자와 필부와 다른 점이 뭐냐? 성자가 원래 성자였습니까? 원래 성자가 아닙니다. 열심히 수도를 하고 정성을 들이고 선한 인격을 성숙시켜 가서 성자가 됐지. 필부가 성자가 된 거예요. 범부가 성자가 된 거예요. 아니면 죄인이 성자가 된 거예요. 바울은 죄인이죠. 아,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잡아 죽이려고 사리를 가지고 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돌이켜서 성자가 됐잖아요. 배신자가 사도가 됐잖아요. 그게 비율의 문제예요. 상수도와 하수도가 있죠. 하수도는 아주 더러운 물이죠. 상수도는 깨끗한 물이죠. 그럼 상수도는 정말 깨끗한 순수 물입니까? 그 속에도 걸러지지 않은 오염된 게 있어요. 하수도는 완전히 100% 더러운 것만 있습니까? 거기에도 생수의 씨가 있어요. 비율의 문제야, 비율의 문제. 절대적으로 하수도는 오염된 게 많고, 상수도는 그 절대적으로 깨끗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수도가 상수도가 하수도 있잖아요. 설거지를 해서 하수도로 갔지, 뭐. 예. 그 정화조에 그 오물 물이 어디 무슨 물입니까? 그게 상수도 물이었습니다. 상수가 하수가 됐지 원래 하수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비율의 문제란 말이에요. 예. 피는 꽃 속에 시든 꽃이 숨어져 있죠. 밑을 안 지면 시든 꽃이 되잖아요. 깨끗한 물질 속에 썩은 것이 있죠. 가만두면 썩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가능성의 모체예요. 가능성의 모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했다. 아, 사탄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 속에도 하나님의 씨가 있어. 그 속에도 성자의 씨가 있어요. 아, 역사적으로 페르나가 성자가 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페르나가 세상에서 정말 저 못쓸 인간이다 한 사람이 성자가 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페르나 씨가 따로 있고 성자 씨가 따로 있고 효자 씨가 따로 있고 불효자 씨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가능성의 모체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람을 단정짓지 말자. 저게 사탄이다, 악이다. 그렇게 단정짓지 말자. 그러면 그 가능성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장하면 되죠. 성장해야 되는 거죠. 물이 수영을 못하면, 물이 깊으면 두려워요. 두렵지 못 들어가죠.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에 안 가면 되죠. 가야 되는데 그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영을 배우면 되지. 수영을 배우든지 아니면 튜브를 타고 가든지 배를 타고 가든지 태평양의 그 깊은 물에도 배를 타고 가면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에서 내가 벗어나려면 그건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그것을 벗어나야 된다. 그것을 벗어나게 수영을 가르쳐 주는 선생이 예수였다 이 말이에요.
물을 보고 두려워하고 물에 들어가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서 네가 벗어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수영을 가르쳐 주는 분이 예수님이고 석가모니고 그런 어른들이다 이 말이야. 성장하면 그걸 벗어나. 아담과 하와가 성장해서 완성했더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아, 선악과에서 벗어나죠. 그러니까 유혹이 벗어나면 축복이 되는 거죠. 유혹에서 벗어나면, 그걸 성장해서 벗어나면, 나를 파멸시키려고 했던 그것이 축복이었다, 이 말이에요. 천사장의 유혹에서 벗어나면 천사장이 누굽니까? 나를 성장시키는 귀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가능성의 모체였다, 이 말이에요. 예. 타락했기 때문에 무조건 선악의 모체, 하나님과 사탄. 그러니까 조금 잘못하면 사탄으로 넘어가 버리고, 사탄시 되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강도가 들었던 흉기가, 강도가 사용했던 흉기도, 그걸 바로 다른 사람이 들면 도구가 되잖아요. 강도가 들었던 망치가, 목수가, 그대로 다시 목수가 들면, 그게 귀한 도구다, 이 말이야. 그래서 페르나가 흉악범이 성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선악의 모체, 하나님과 사탄, 이 이분법적 사고 속에 딱 갇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제불능이잖아요. 페르나는 저 구제불능이야, 저게. 저거는. 저건 절대 인간이 될수 없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닫히면. 그렇게 모든 것을 규정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도 가능성의 모체였다. 악이 아니고, 선악의 모체, 이렇게 아니고, 가능성의 모체였다, 이 말이에요.